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춤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?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멋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남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.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. 남방도 죽겠네요. 다들 공연 보신다고 입을 닫아놓고 계셔가지고 단내가 나서 내가 올라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듯이 아유, 그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역시 대회가 대회인 만큼 객석에 계신 분들도 미모가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.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.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랑해주시는 곡이거든요.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나는 노래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심사위원석에 김용구 선배님 닮은 분이 저 선배님 왜 앉아 계신지 본인은 잘못 봤네요.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날인 만큼 다음 곡은 더 신나는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 다음 곡을 잘 안 보여드리거든요. 무대에서 특별한 무대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무대가 특별하기도 하고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걸 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몸이 상태가 이상해져서 제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무대가 무대인 만큼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는 곡이나 한 큰소리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 돌리며 박수 쳐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? 정말 준비되셨어? 렛츠고! 앵커까지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것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즐거우셨던 것만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함성